예정된 시간이 되었는데 발표 진행하도록 할까요? 뭐한몇 사람 더 오면 하죠. 아, 예, 한 2분 알겠습니다. 있다가. 네. 시간이 좀더 늦어지는 것 네, 같아서 시작하죠, 그러면. 네. 네, 발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온 발표 내용은 비주얼 TTS라고 지난 2022년 IKSP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TS에다가 림 모션에 대한 싱크로나이션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논문에서는 오토매틱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매틱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일런트 프리 레코디드 비디오에다가 보이스를 싱크로나이션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적용하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나 혹은 에듀케이션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따로 되어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 이 논문의 저자가 새롭게 정의를 한 분야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아래 그 컨셉 다이어그램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AVU가 이제 오토메이티드 보이스 오버가 됐고, 이 AVU에 들어가는 입력으로 사일런트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 스크립트 이두 가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내추럴 스피치가 합성돼서 나오게 되는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추럴 스피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립모션과 싱크로나이징이 되거나 이모셔널 스테이트 혹은 다이얼로그 시나리오 등과 싱크로나이징된 형태가 이제 본인들이 정의하는 오토매틱 보이스 오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상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 부분에 대해서를 세세하게 다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립모션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징 대 내추럴 스피치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관련 연구 내용 부분에 있어서 비주얼 인베딩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비주얼 인베딩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태스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립리딩 태스크와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헨스먼트 태스크 이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립리딩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를 보시면 되고, 이 립리딩 태스크 예제로 가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림에서는 이제 오디오하고 비디오에 대한 입력을 각각 받은 다음에 이 입력을 디코드에서 퓨전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헨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형태의 그림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오디오 비주얼 중에서 이제 비주얼을 기반으로 해서 스피치 인헨스먼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노이지한 스펙트럼과 그다음에 리프레임을 이용해서 피처를 각각 뽑아낸 다음에 이 피처에 대해서를 피존하는 것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게 스피치한 구간에 대한 마스크 스펙트럼 형태를 얻는 것으로써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헨스먼트 태스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에서 이 비주얼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피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렸을 때 좋은 성능들을 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주얼 임베딩을 본인들이 연구에 채용함으로써 TTS의 성능을 좀더 올리겠다라는 연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래 있는 그림을 이제 구조를 제안을 하였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선은 비주얼 인코더 그리고 스피커 인코더 이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주얼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3D 레즈넷이고 이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피커 인코더도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디벡터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프리트레인 모델과 함께 이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텍스처 비주얼 어텐션 모듈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텍스처 비주얼 어텐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의 쿼리는 이 하단에 있는 텍스트로부터 나온 텍스처 임베딩을 쿼리로 적용을 하고 있고 키밸류 값을 비주얼 임베딩 값인 알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텍스처와 비주얼 임베딩된 결과가 같이 퓨전된 형태를 기반으로 디코딩을 통해서 웨이브폼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매스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도록 모델 구조를 적용을 하였고 여기서 이 텍스처 비주얼 어텐션을 위한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에 있어서를 이 논문에서는 타코트로 1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코트로 1 기반이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코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와 같은 모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 계획을 좀 세워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그리드 데이터셋인데 이 그리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34명의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고 1000개의 어터런스가 스피커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00개의 어터런스가 총 어터런스가 됩니다. 그리고 잉글리시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한 프리프로세싱 부분에 있어서는 오디오를 24,000Hz로 리샘플을 시킨 다음에 비디오 프레임도 25fps로 고정을 시켜서 이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기 위한 프리프로세싱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조금 특이하다 싶은 형태로 적용을 좀 했는데요.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 부분에 있어서 비주얼 인코더, 스피커 인코더, 그리고 보코더에 대해서 각각 프리트레인을 했는데 이 프리트레인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셋이 다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스피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언어적인 특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이 AI 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된 데이터고요. 비주얼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LRS2랑 LRS3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데이터셋으로 BBC 브로드캐스트를 짜깁기를 한 리딩 센텐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CTK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클로닝 쪽에서 사용하는 잉글리시로 된 데이터셋이고요. 여기서 보코더는 또 웨이브넷 보코더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연구됐었던 내용들이 없고 본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세 가지 형태로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베이스라인으로 기본적으로 백본으로 썼던 타코트론을 일단은 하나 적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타코트론에다가 이제 디코딩을 하기 위한 피처를 넣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모디파이드 타코트론 형태라고 하고 이 모디파이드 타코트론에다가 비주얼 인코더와 그리고 텍스처 비주얼 어텐션을 적용한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비주얼 DTS인 본인들이 제안한 모델인데, 여기서 이두 번째 모디파이드 탑 컨트롤과 비주얼 DTS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이제 비주얼 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디코더에서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이제 모델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매트릭을 크게 네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립싱크 에러 컨피던스랑 에러 디스턴스, 그리고 프레임 디스터런스, 그리고 MOS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위쪽에는 컨피던스와 디스턴스에 대한 립싱크 에러 부분은 이제 우측에 있는 싱크넷이라고 하는 모델을 그대로 채용을 하였고, 립싱크 에러 컨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리지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에러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디스턴스를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디스터번스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디비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5단계로 나눠서 가장 좋은 단계가 5단계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이다라는 것으로 매트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오브젝티브 에볼루션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컨피던스 레이트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디스턴스 그리고 듀레이션 디비에이션 이세 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FD가 되게 된 듀레이션 에비에이션을 제외하고는 그라운드트루스에서 수치를 먼저 제안을 한 다음에 그 아래 비교하는 모델에 대해서 쭉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은 본인들이 제안했었던 비주얼 TTS 쪽에서 이 LSEC랑 LSAT 그리고 FD 쪽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컨피던스와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은 거, 그리고 FD 같은 경우에도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제안했을 이 TVA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여기서 조금 비주얼 TTS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타코테론과 비교함으로써 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라운드트루스보다는 성능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성능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브젝티브 에뷸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제 MOS랑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퍼런스 테스트라는 걸 했는데, 이제 립스피치의 싱크로나이션에 대한 선호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MOS에 대해서 먼저 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라운드트루스에 대한 MOS 그리고 비교하는 모델 세 가지에 대한 MOS를 확인을 했는데, 그라운드트루스 부분에 있어서 성능을 이세 가지 모델이 다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타코트론 대비해 갖고 약간의 좀 성능 개선이 되었다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코트론에다가 TVL 쓴 경우랑 비주얼 TTS를 적용한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로 확인을 하였고요. 프리퍼런스 테스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바 같은 경우에는 타코트론 이 모델과 그다음 비주얼 TTS 에 대해서 비교를 한 부분인데, 타코트론 기반으로 했었던 싱크로나이션 결과보다 확실히 비주얼 TTS 기반으로 했었던 결과가 보다 좀더좀 자연스러운 싱크로나이션 형태의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타코트론 TVA 이두 번째 모델과 비주얼 TTS를 적용한 세 번째 모델에 대한 비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근소한 차이로 거의 차이가 없음이 가장 많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본인들이 제안했을 때이 TVA 형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많이 연구를 했었던 분야가 아니고 새롭게 제안하는 분야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빈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차후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과 같이 연관지어서 본다 그러면은 좀 제한적으로 보게 될 부분에 있어서가, 이 모델 구조 자체가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보다는 조금 낮은 느린 스피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조금 한계점 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듀레이션 디비에이션이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가 이 논문에서 원래 하고자 했었던 림모션 싱크로나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가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Visual TTS, 그러니까 TTS 하면은 그냥 오디오만 나오는 건데, 이 그 맞습니다. 오디오에다가 입술이나 뭐 얼굴 무슨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이런 거를 같이 싱크해서 붙인다는 건가요? 그 싱크를 같이 붙인다는 게 아니고 그냥 TTS를 통해서 발화되는 음성을 생성한다고 하면은 립 모션과 상관이 없는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컨디셔닝을 립 모션에서 뽑아낸 피처를 줌으로써 보다 립 모션과 가까운 형태의 발화 듀레이션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이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실험 결과를 제가 실지는 못했는데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상에다 이제 결과를 좀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좀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CPG 샘플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네, 일단은 여기 왼쪽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란투르스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한 모델인데 여기서 베이스라인이 아마 타코트론 모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비주얼 TTS가 본인들이 제안한 형태의 모델에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영상에다가 소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Place blue by P2 soon.그리고 베이스라인 형태. Place blue by P2 soon. 이게 음성 부분에 있어서 스펙트럼 형태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주얼 GTS. Place blue by P2 soon.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들은 보다 림모션, 그러니까 영상과 연관되어진 형태의 CPG 신테시스가 좀더 가능해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화에 대한 듀레이션 부분을 이 그러니까 영상 이거를 지금 피처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응용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음성만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보다는 이 영상에 맞는 음성을 생성하는 경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TTS라 그러면 이제 그 그냥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이런 형태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여기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말하는 거 그대로 아웃풋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글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논문의 저자들도 지금 연구가 초기 단계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아마도 저희가 DM랩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했었던 가상의 얼굴을 이용해서 가상의 음성을 입히는 형태에 대한 연구의 초기 단계 형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내가 이해가 좀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웃풋을 두개다 동시에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웃풋이 오디오뿐만이 아니고 아웃풋은 이제 립싱크가 된 어떤 뭐 페이셜 모션이라든지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 립싱크가 된 입술 모양의 계속 이 아바타의 어떤 입술 모양이 계속해서 보여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인풋으로 쓰고 있는 것 같거든. 예, 맞습니다. 인풋으로 쓰고 있고, 이 인풋에 맞춰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게 제가 이해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영상 쪽에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모델이 생성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소리가 없는 형태의 이 모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이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고 입이 닫힐 때 소리가 안 나야 되는 형태의 이 스피치 음성합성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 여기서 그 입력단에서는 이 어떤 아바타의 어떤 입술 모양의 형태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 스트림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는 소리가 나온다, 스피치가. 네, 가장 좋은 거는 최대한 많은 그 문장 센텐스에 대한 립모션들을 다 학습하는 게 좋겠는데, 뭐 그거는 최대한 많이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좋을 테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그 립모션이 발생되는 그 구간에 대한 이런 듀레이션 구간들이 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영상과 매칭이 되는 형태로 음성합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저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 응용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된다 그러고 뭐 코드가 있다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공개되어 있진 않았고, 모델 구조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아까 의아하다고 말씀드렸던 한 부분이 이제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비주얼 인코더 부분이랑 보코더 관련된 부분이 솔직히 음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보코더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그냥 붙여 썼을 때도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맞는가라는 게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뭐 그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 의도가 뭔지 간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코드가 있어서 한번 돌려봤으면 했는데 지금 그 코드도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무슨 의도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직접 한번 좀 다시 재구현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궁금하고 잘 모르는 걸 갖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쪽에 해본 사람들도 아닌데, 응? 일단 하여간 내 질문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교수님이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논문 목적이 비디오 시퀀스랑 텍스트를 두 개를 넣어서 TTS, 더 좋은 TTS를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네, 이제 그 TTS가 영상과 연관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영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학습은 그렇게 두 개를 갖고서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은 생성된, 합성된 음성이 좀더 좋은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립싱크 파라미터도 같이 추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립싱크 파라미터는 같이 추출을 한다고 보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듀레이션과 관련된 요소를 TTS에서 듀레이션과 관련된 요소를 이 비주얼 임베딩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은 결과에서 보면은
BTS 성능은 MOS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매저는 립싱크에 관련된 매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MOS 저거 TTS 결과를 보면 그냥 동일하잖아요, 거의. 네, 거의 차이가 동일하고 없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가 립싱크를 추출을 하는데 더안 좋고, 합성된 소리들이 더 립싱크 파라미터를 추출하는데 더잘 나오는 거고, 비주얼 TTS는 뭐 같이 하니까 뭐더잘 나온 것 같고. 네. TTS 성능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아예 쓸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적은 TTS 퀄리티를 더 높이는데, 비주얼 정보를 더 갖고 와서 TTS 성능을 높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결과 실험을 보면은 MOS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립싱크 파라미터 추출하는 게좀더 정확해졌다. 그것도 뭐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네. 기존 타코트롤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기존 합성 모델이랑 같잖아요, 지금. 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성도 합성하면서 립싱크 파라미터를 동시에 추출하는 뭐 네. 패스트 스피치 2에서 동시에 뭐 코드 없이 동시에 하는 패스트 스피치 2S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 모델에다가 립싱크까지 하는 형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TTS를 하는데 입력 정보로 비디오 스트림만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했을 때 TTS 성능이 안 좋고. 결과는 멜값이 나오는 거고, 그냥. 그쵸?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색다르게 시도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예, 뭐 코드가 있으면 뭐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코드도 없고 그러면은 굳이 이걸 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방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네,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본다고 하면은 결과 자체도 일단은 좋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네. 립싱크 파라미터도 TTS를 하면서 같이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면은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텍스트 주고 TTS 음성 모델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서 립싱크 파라미터 추출하는 게 시퀀셜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TTS 음성 합성하면서 립싱크 파라미터도 같이 추출하는 그런 용도로 이게 쓰였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용도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립싱크 파라미터 관련된 부분을 아예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TTS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립싱크 파라미터 추출하는 또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추출한 걸 거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 보여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다시 한번 조금 저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해서 그걸 저 이메일이라도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이거에 대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아직 내가 개념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약간 좀더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좀 코드나 이런 거 있어서 한번 돌려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민정기 연구원도 뭐 약간 혼동스럽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좀 맞습니다. 알아보란 말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갖고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